石炭を掘って、それを製品、商品として売れる石炭にして、でそれを出荷するという一連の工程があります。その一連の工程が、当時のシステムがそのまま残ってたということが、三毛炭鉱が評価された。戦時中ですね、太平洋戦争の時に人が足りなくなった時には、それこそ徴用、強制労働という形で働いた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し、戦争で捕虜になった人たちも、この三毛炭鉱では多くの人たちが働いていました。처음에는 전부 이제 모여놓고서 호명을 하단 말이야. 오늘 땅 방에는 몇 누구 오늘은 누구 그게 뭐냐면 한국 때는 탄광이라고 우리 독군 독강현 탄광 탄캔지 천상 일이요. 탄캔이 배를 빠지고 여기 바닥이고 삽을 이렇게 찢었어. 막 싫거든요. 1톤 트러블 갖다 내가 무슨 8시간을 싫어요. 그 증인을 꽹이로 안 파지는 데는 납포를 놓아가지고서 캐고. 그것은 놀지는 안 돼요. 10자. 여기 요 방에서 요 방에 10자.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서 이제 거기 다 캐면은 이제 여기는 메우고 그 옆댕이지 남은 데를 또 캐고 그렇게 일하기가 나쁜 데가 많아요. 양막 비만이 막 쏟아지는 데도 있고 막 무너져서 흐르는 데도 있고 견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파는 데도 있고 8시간 일하고서는 이제 또 교대를 시키죠. 8시간은 뭐한 10분도 안 쉬어. 하이라야지. 3년 치라고 하는데 나와야 하는데 안 내보내줘. 한 달간 집에서 쉬었다가 또 와서 또 하라. 아주 나오들 못했어. 안 가주면 대번 데려와서 데려가. 뭐 그냥 오라는데 오늘 기다리려는 거안 하고 그 날짜 딱 되면은 지정이 있다가 암만 급해도 방에도 못 들어가. 그냥 그 사람 그 사람 그그그 끌려가야 되지. 아이고 참나 살았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. 죽었어도 나한테 몇번 죽었을 게야.